계약갱신 청구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인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날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을 보니까 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이네요. 그리고 피고는 집주인입니다. 주문을 보니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고 해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거죠. 일단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건 제가 좀 그림으로 쉽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3월 4일 날 집주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2억에 월세 168만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임대 기간은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2021년 1월 5일 날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날짜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약이 갱신이 됐는데, 왜냐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지 않아서 갱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1월 28일 날, 그러니까 갱신 청구하고 나서 한 23일쯤 지난 시점이죠. 이때 임차인이 다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해가지고 갱신됐지만 다시 내가 해지하겠다. 그래서 이 해지 통보가 집주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통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통지를 그 다음 날인 2021년 1월 29일 날 집주인에게 도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2021년 4월 30일 날 임차인은 이 날짜까지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했다는 건 넘겨준 거죠, 집주인에게.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판단할 때 내가 이 계약을 해지 통보한 날짜가 2021년 1월 28일이니까 그리고 이 통지가 그 다음 날인 29일 날 집주인에게 도달했으니까 이 날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4월 30일 이때가 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때까지 월세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 주면 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집주인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집주인은 2021년 6월 9일 한 달하고 한 10일쯤 지났죠. 자, 이 날짜에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과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시켜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때 2021년 6월 9일까지 발생한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생각은 뭐냐면 그래, 임차인 당신이 계약 갱신 청구해가지고 갱신이 됐고 그리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지만 중요한 건 이 갱신 기간은 원래 계약 기간이 21년 3월 9일에 끝나니까 그 다음 갱신 기간은 2021년 3월 10일부터야. 그래서 이 날짜부터 3개월 지난 시점 2021년 6월 9일 날 이때 계약 해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 날짜까지 월세 받아야 되니까 보증금 돌려줄 때 이 날짜까지의 월세 공제하고 그러면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하고 10일 정도 이 월세겠죠? 이거 공제하고 보증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 억울하다. 아니, 계약 해지 효력이 4월 30일 날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왜 6월 9일이야? 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 이 소에 대해서 일단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지금 원심 판단 나오죠? 자, 원심은 2021년 1월 4일 날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를 받은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거절하지 못했으니까 이 임대차 계약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갱신이 된 거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통지, 사건 통지가 뭐냐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거, 이사 나갈 겁니다 라고 말한 걸 말합니다. 자,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가 되기 전인, 개시는 언제냐면 2021년 3월 10일부터인데 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가 2021년 1월 29일 날 집주인에게 도달됐잖아요.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전에 통지했지만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가 되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2021년 6월 9일에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2021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대차 보증금은 없다라는 게 원심 판단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집주인이 이긴 거죠. 임차인이 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차인도 억울하니까 상고를 했겠죠, 대부분에. 그래서 대부분 판단은 뭐냐면 주임법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주임법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집주인에게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은 발생한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 갱신 요구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에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가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논리를 가지고 대부분은 판결을 뒤집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세히 보면, 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 통지가 2021년 1월 5일 날 집주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은 갱신됐다는 거예요. 도달했을 때 그 후에 임차인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 취지가, 아, 나 그냥 더 살지 않고 나갈게요, 해지 통지한 거, 그 취지가 2021년 1월 29일 날 집주인에게 도달했으니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29일 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통지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저 그만 살게요, 계약 해지할게요, 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가 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도달했다고 해서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심은 일단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가 되고 그때부터 3개월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 해지 통지가 임차인이 이사 나가겠다라고 계약 해지를 통지한 거, 그 통지를 집주인이 받은 날, 2021년 1월 29일 날, 이때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굳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개시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 판결은 잘못된 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이런 집주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 사정상 나 그냥 더 살 거야 라고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했는데 그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또 임차인이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갑자기 집을 구했다거나 갑자기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만 살겠다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해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집주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해지 효력을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를 집주인이 받은 날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월세 공제한 거 있잖아요. 이거 돌려줘야겠죠, 임차인에게. 자, 그래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봤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권리가 주어진 이후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계약 갱신 청구 이후에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이와 관련으로 다툼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또 그 다툼이 이렇게 소송으로 갔을 때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기존 판결도 그렇고 오늘 예를 들었던 이 판결도 그렇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